어, 니큰. 니큰. 정말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봤죠. 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들어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보게 해주세요. 콩깍지. 콩깍지 말고 보잉? 쉽지 않나? 아, 뜨는구나. 네? 자, 노란색. 자, 노란색 hot red 효과. 파란색 pink red 효과. 외국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심리학 용어래요. 심리학 용어. 심리학. 네. 사랑하는 사람 볼 때 핑크색으로 보이냐 아니면 하트 뿅뿅뿅뿅 이렇게 보이냐 이거,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그겁니다, 니쿤. 뜨겁고 가슴 아픈 사랑을 해봤던 니쿤이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뜨겁다, 빨간색. 가슴 하트? 아플 때 눈물 나니까 눈물이 투명색이니까. 그렇지. 투명색이랑 이게 좀 이렇게 섞여가지고 빨간색하고 빨간색과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거야. 핑크 렌즈인가 보다. 핑크는 사랑. 왠지 핑크일 것 같아요. 자, 우리 팀에게 제가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한국 말에 막 심쿵, 심장 폭격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 사랑에 빠지면 심장 하트지 않을까? 심장. 심장. 아, 핑크. 핑크 완전 핑크. 완전 핑크. 완전 핑크네. 선배님들이 딱 답을 보셨을 때 아, 이거다 싶은 게 정답입니다. 어? 우리 핑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핑크인가 보다. 저는 몰라요. 대신 갑자기 형돈이 형 눈치를 봐요. 핑크일 것 같아. 핑크빛 사랑하잖아. 네. 자, 니쿤의 선택은? 파란색의 핑크 렌즈 효과. 핑크 렌즈 효과! Can you feel my heartbeat? 3! 뜨겁다, 빨간색. 눈물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2! 핑크빛 사랑하잖아. 네. 1! 핑크 렌즈 효과! 정답이야! 사랑에 빠진 뇌 속에 가득 찬 각종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사랑한 사람의 단점이 안 보인대요. 맞아. 맞아, 안 보여.